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선을 여러 종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깨끗한 중화새우 가져왔고요. 그리고 풀치, 그리고 두띠갈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띠가 없는 원갈치, 대먹갈치입니다. 그리고 120미 참조기 준비했습니다. 유자망배에 120미 참조기를 준비했는데요. 120미 참조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작은 거 때문에 이제 조금 속상하셨던 분들, 좀 큰 거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 오늘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0mm 사이즈는 유자망배에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살밥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집이 너무 좋죠. 선도도 너무 좋아요. 지금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120mm가 지금 23, 24 정도 나오네요. 23에서 24 정도 사이즈는 너무 좋습니다. 120mm 같은 경우는 딴 곳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건 뭐 가격이나 선도를 잘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120mm 유자망배에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기계로 선별을 합니다. 기계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그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렇게 117g에서 136g까지 120mm 참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상자가 15kg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혹시나 이제 받아보셨을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조심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지만 받아보셨을 때 배가 살짝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선도가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아가미 하나 까볼게요. 아가미 까보니까 너무 붉은색이 너무 좋습니다. 선도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임의적으로 하나 까볼게요. 이것도 선도가 좋고요. 선도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데요. 이제 사이즈랑 뭐 선도, 가격 이런 것만 딱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먹갈치입니다. 대먹갈치 저희가 이때까지 준비를 잘 못했어요. 잘 나오지도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어갖고 너무 비쌌거든요. 오늘 좀 저렴하게 나와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대먹갈치 지금 보시죠. 살밥이 너무 좋죠. 살집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구워 드시거나 뭐 졸여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드실 때 딱 이제 뭐 젓가락 딱 대봤을 때 완전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사이즈입니다. 지금 아래쪽에도 제가 보여드리면은 보통 대먹갈치는 3지 반에서 4지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상자가 갈치 같은 경우에는 18kg라고 18kg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18kg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마리수는 지금 뭐 30마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30마리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지금 이가 너무 날카로운데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갈치는 이가 너무 날카롭잖아요. 꺼내거나 조리하실 때 요 입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딱 긁히면은 피가 엄청 나오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두띠갈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띠갈치. 한띠갈치가 중간에 비었는데 원갈치 밑에, 대갈치 밑에 한띠갈치, 그리고 두띠갈치입니다. 그 다음 두띠갈치인데 두띠갈치는 거의 한 3지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한띠갈치는 3지에서 3지 반 정도인데 두띠갈치는 3지 정도 사이즈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쪽에서도 한번 꺼내 볼게요. 아래쪽에서도 꺼냈는데 지금 이렇게 3지 정도 손가락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8kg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한 상자가 한 70마리, 대략 7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뭐 달아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풀치입니다. 풀치. 오늘 풀치를 너무 좋은 사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희가 좀 더 비싸더라도 좀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 싶어서 좋은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지금 풀치 같은 경우에는 뭐 튀겨 드시거나 뭐 졸여 드시거나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그리고 젓갈 담고 오늘은 뭐 이렇게 졸여 드시기에도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풀치도 당연히 9kg, 18kg씩 나가고요. 다음은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 중화새우가 오늘은 5kg 단위로 판매를 할게요. 5kg, 10kg, 15kg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오늘 중화새우 너무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도 너무 깨끗한 걸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도 머리가 떨어지는 것들이 한두 개씩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보셨을 때도 검은 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뻘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물 나오는 거 이상한 게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헹구셔가지고 그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화새우, 풀치, 그리고 두띠갈치, 그리고 대갈치, 그리고 120미 참조기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연락 주셔가지고 필요하신 생선들 준비하시면은 오늘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도 좋고 선도도 너무 좋고 내일은 또 배가 없다고 하니까요. 배가 얼마 없다고 하니까 오늘 빨리 준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